싶다면 주문을 말하시오. 주문? 이게 뭐야? 이 산을 넘어오려면 주문을 말하시오. 주문? 무슨 주문? 그것은 바로 비밀의 주문. 얘들아, 얘들아, 혹시 힌트는 없어? 그래! 힌트라면...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참, 제가 평소에 딩동쌤한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알았다, 정답! 정답! 간식 줘요! 아이고, 아이고,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야. 엄청 좋은 말. 맞아. 그래? 뭐지, 얘들아? 좋은 말? 정답! 사랑해요. 요는 네 글자에 엄청 좋은 말이지. 맞네요, 맞네요. 맞네. 우리가 정한 비밀 주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발요. 우리가 힌트를 너무 쉽게 주긴 했어. 너무 재밌었어. 맞아. 맞아, 맞아. 얘들아, 가만 있어봐. 옛날 이야기 중에 이렇게 비밀 주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막 떠오른다. 비밀 주문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 어떤 이야기인데요? 빨리빨리 들려주세요. 그럴까? 그렇다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누가? 딩동쌤이요!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딩동쌤의 이야기. 정말 재미 어느 나라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하루는 알리바바가 산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다그닥다그닥 다그닥다그닥. 말이다! 맞았어! 저기 멀리서부터 말을 탄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야. 저렇게 많이? 가만 몇 명이야? 10? 20? 30? 무려 40명이나? 진짜 많다. 많다. 누구지? 이차! 이차! 알리바바는 나무 위로 올라가 몰래 숨어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기로 했어. 대체 뭐라는 거야?
우리도 조용히 지켜보자. 그래 그래. 40명의 사람들은 엄청 커다란 바위 앞에 섰어.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위에 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우리는 이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40명의 도둑들이지. 우리의 보물을 숨길 주문, 훔친 보물들을 감출 주문, 마법의 문을 열어줄 주문을 외워보자. 열려라 참깨, 아무도 모르게. 열려라 참깨, 우리만 알도록. 열려라 참깨, 비밀의 주문. 도둑이었어? 주문을 외치자 바위 문이 열렸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가득한 동굴이 보였어. 어서 옮겨. 보물을 모두 옮긴 도둑들은 빠르게 사라졌지. 어서 가자. 철수해. 방금 내가 본 게 뭐지? 열려라 참깨. 우리 마을에서 훔친 보물과 돈을 이곳에 숨겨놓았었군. 알리바바는 보물들을 챙겨나가기로 했어. 다 챙겼으니 이제 나가볼까? 열려라 참참참. 아닌가? 열려라 참기름. 열려라 참 치마요? 아이고 내 정신이야. 열려라 들깨. 이것도 아니라면. 그래 열려라 참깨. 우리의 보물을 빼낼 주문, 훔친 보물을 돌려줄 주문, 마법의 문을 열어줄 주문을 외워. 열려라 참깨, 비밀의 주문. 열려라 참깨, 도둑들 모르게.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치자.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우와, 문이 열렸다. 열려라 참깨. 근데 왜 열려라 참깨일까? 그러게 말이야. 도둑들이 참깨를 좋아하나 봐. 저 근데 열려라 참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속상해 있으면 아빠가 저한테 하리마음아 열려라 참깨 라고 하시거든요. 선생님도 앞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기 그런데 딩동쌤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어떻게 됐는데요?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훔친 보물을 빠짐없이 챙겨서 마을로 돌아왔어. 다행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도둑들이 동굴 속에 두었던 보물들이 몽땅 다 사라진 걸 알아버렸지 뭐야. 어떡해. 우리 보물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야. 누나다 잡히기만 해봐라. 누가 누굴 보고 도둑이래. 자기들이 도둑이면서. 맞아. 그러니까 말이야. 도둑들은 보물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며칠 뒤
한 도둑이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낸 거야. 어떡해? 어떡해? 알리바바. 빅빅님 알리바바 어떡해? 그래, 여기가 우리 보물을 훔쳐간 도둑 알리바바의 집이군. 좋아, 이렇게 표시해두었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복수하러 오겠어. 어떡해? 설마 해치진 않겠지? 안돼. 어? 이게 뭐지? 웬 동그라미가? 알리바바! 어? 밤이 되면 도둑들이 알리바바에게 복수하러 찾아올 거예요. 보물을 가져간 걸 알아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에 표시를 한 거예요. 네. 이를 어쩌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구나. 아, 이건 어때요? 이 동그라미가 안 보이게 흰색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흰색 대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와. 그런데 지금 당장 페인트를 구하기는 힘든걸. 걱정 마요. 제가 밤새 알리바바의 집 대문을 지킬게요. 도둑이 오면 우다다다다다다다다! 태권도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만 너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기겠어.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떠올랐어요. 뭔데? 마을의 모든 집에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집이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이야. 좋았어.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날 밤 40명의 도둑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으러 마을로 찾아왔어. 여기야, 내가 아까 동그라미 표시해놓은 집. 에?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아니야, 이 집이야. 이 집인데. 아유, 답답해. 어디야, 어디? 이상하다. 낮에 분명히 딱 한 집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보물이 있는 집이 어디냐고, 어디? 아유, 전 틀림없이 한 집만 그렸는데요. 아유, 망했네, 망했어. 그렇게 도둑들은 알리바바도 찾지 못하고 보물도 찾지 못한 채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갔대. 우리 작전이 통한 거예요? 그럼! 아주아주 아주 똑똑한 작전이었어. 야호! 신난다! 그렇게 도둑들이 물러간 후 알리바바는 동굴에서 되찾아온 보물들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모두 돌려주었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정말 다행이다. 알리바바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러게, 혼자 보물을 다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러셨잖아. 맞아. 알리바바는 대신 보물보다 더 값진 이웃들의 마음을 얻었지. 살리다. 저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나도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참았더니. 너도 가자. 잘 다녀와.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면 주문을 외우시오. 열려라 참깨잖아. 열려라 참깨 땡.
탱구를 보면 드는 생각을 말하시오. 탱구를 보면 드는 생각? 아, 탱구 진짜 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땡! 어? 아, 탱구 귀여워. 고맙지만 땡! 어? 힌트는 아까 주문이랑 비슷하지롱. 탱구 사랑해. 과연 맞을까요? 비밀의 주문이 맞았습니다.